야, 이번 달 매출이 도대체 얼마야? 아, 매출이 어딨어? 여기 봐봐라. 마이너스 80만 원이잖아. 우리 지난달 전기 시세도 못 냈어요. 아니,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? 대형으로 마라빵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들 오는 마다 다 족족 굴러가는 거지. 아니, 이놈의 나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뭐든지 다 대형 체인점이 생기고 아주. 나라... 야! 너, 야. 니들 네. 이번 달에도 월세 안 냈지? 아, 아니요, 그게 아니라 당장 저희가, 가게 빼! 저희가요, 이제 곧 대형 만화빵에 지켜서요. 예, 예, 예. 됐어, 거, 시끄럽고 그냥 빼! 아니, 사모님, 저기... 놔! 아유, 가방도에 휴가 됐었는데, 아유... 오빠! 됐어, 아유... 오빠야, 여기 있으나! 이것 좀 봐라! 아유, 뭔데? 오빠야, 오빠야. 이거 텔레비에 나온 8인이 만든 거라고 한 시간이나 줄 서서 사온 거다. 이거 그냥 떡볶이 맛인데?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을 닫는 일 만에 하는 가게였는데 어. 방송 출연하고 완전 대박! 맞아, 막 돈을 끌어모은다더라. 야야야, 그게 문제야. 사람들 귀가 얇아가지고 뭐 방송 출연하면 어?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. 아유, 맞아, 그러니까 맞아. 아유. 나라가 이 모양 입꼬리가 안 되는 거지. 아유, 진짜 맞아. 야! 우리도 방송 출연하자! 오늘의 미션! 계란의 달인 되기! 저는 해설을 맡은 루저 김보성입니다! 제 1부! 달인으로 가는 길! 야, 방송이 뭐 쉬운 줄 알아? 야, 내가 방송 한번 타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때까지 피디 얼굴도 한번 못 봤다! 가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선 방송 출연밖에 답이 없다! 생각한 경호! 방송 출연의 기회를 찾아본다! 니네 뭐 잘하는 거 없어? 달인에 나갈 만한 거. 오빠야. 어. 나. 뭐 있어? 내가 뭐. 빵으로 또 빨리 만다. 완전 초스피드. 아, 빵 할 때 그 만든 거. 웃기고 있네. 아니, 로또 맞는 걸로 방송을 어떻게 나가냐? 형. 뭐 있었어? 나. 성대모사. 성대모사. 야, 이거 괜찮아. 이거. 이병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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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이병헌입니다. 딴 거. 어, 그럼 원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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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지. 얼마면 돼? 얼마면 되냐고!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이 주목할 재주가 있을 리 없다! 앞뒤가 똑같다, 앞뒤가! 아유, 어떻게 니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? 아유... 비빔라면 하나만 주세요! 아예 잠시만요! 차차차차! 시우야! 왜? 잠깐만! 너 뭐야? 계란이 이렇게 빨리 까? 야, 아. 맨날 하나 이게 이건데 이거 당연히 형 못해? 다시 한번 해봐. 아, 그냥 이렇게 물에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. 진짜 좋아! 아, 진짜 빠르다! 시우야! 네가 우리를 구해야겠다. 어? 가자! 계란 까기의 달인! 몇 년간 비빔라면의 고명으로 올렸던 계란이 이제 루저들 인생의 희망이자 빛으로 변신한다. 만만치 않은 세상, 달인의 세계는 더욱 치열했다. 돌리는 거 봐, 돌리는 거 봐. 이 모습에 루저들 완전 쫄았다. 진짜 신기하다. 아저씨, 들어오세요. 달인들의 기가 막힌 재주들을 감상한 시우. 한없이 자신이 초라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. 형, 내가 지금 부동산이랑 통화하고 왔는데 어. 우리 만화방 진짜 팔 건가 봐. 어떡해? 아저씨 웃잖아. 시우야. 달인님 들어오세요. 야, 너 다시 옵니다. 시우야, 잠깐만. 중이, 너 내 말 잘 들어. 알았어. 네 두 손에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. 우리 운명이 달려있어, 인마. 여기 집에 알았지? 근데 참 무서워요. 시우의 두 손에 만화방의 미래와 무조들의 미래가 달려있다.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사치다. 반드시 해내야 한다. 안녕하세요, 계란걸 사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좀 나온다. 계란 까기 달인이라. 네. 1분에 40개 깐다고요? 네네. 예, 40개. 시작하시죠. 준비하시고. 만화빵을 위해서. 자,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선 반드시 40개 이상을 까내야 한다. 목숨을 건 시우의 계란 까는 손이 바빠진다. 제 2부 포기하지 마. 과연 몇 개의 계란을 깠을까? 한 개, 두 개, 세 개. 루저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.
딱 40개예요. 40개요?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? 아 예. 일단 이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톡톡 쳐준 다음에요. 예.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.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렇게 행복했었나? 오랜만에 맛본 이 희열. 우주들 이제 불행 끝! 행복 시작이다!